오늘 한번 가야겠죠. 자, 네. 뭘까? 제일 궁금해. 테리가 짠했던 슈리 있을까? 봅시다. 특수훈련 받은 물건이겠죠? 아, 집어넣어요. 아니,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아니, 아몬드. 캘리포니아에서 추억인가요? 이거 조영남 씨가 관련돼 있는 건가요? 블루 블루 다이아몬드 고소한 맛. 형 이거 옛날 사람. 지금 우리 채령 씨 그거 뭔지 뭐 옛날 사람이고. 야 어떻게 요새 태어난 척을 해 그럼. 자 아몬드예요. 네. 이게 어떤 사연이 있죠? 제가 예전에 약간 못 모르고 약간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에 약간 아몬드 5개씩 먹고 5개밖에 안 먹어요? 네, 아침에 뜨거운 차랑 같이 꼭꼭 씹어 먹으면서. 그러면 허기지게 좀 괜찮아져요? 네. 근데 그렇게 한 이틀 버틴 적 있어요. 이걸로만? 네. 포만감이 일단 뜨거운 차랑 먹으면 되게 좋았어요. 오래 씹어 먹을 수 있고. 그럼 지금도 40kg대를 유지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아, 지금 막 사시는 거예요, 그냥? 아이돌 돼서? 네. 아니, 근데 산다라 씨가 소식자의 네. 원조라면은 채령 씨도 좀 약간 뉴페이스로 그러니까. 떠오르겠어요. 근데 진짜 소식을 하시잖아요. 소식이시잖아요. 저는 근데 기복이 좀 있어서 잘 먹을 때는 밥 한 공기도 먹어요. 잘 먹을 때 밥 한 공기 먹는데 잘 먹을 때 도대체 얼마나 안 먹어야 소식좌가 되는 거예요? 어 진짜 라면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뽀개서 4번, 5번 막 나눠서 끓여 먹고 그랬었어요. 어릴 때 라면을 뽀개서? 그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요? 네 부르고 빨리 꺼지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정도 먹었는데 트웬티원 그 안무와 그걸 해낸다고 무대를? 그랬더라고요. 제가 안 쓰러지고 야 그게 기력이 생기나? 그럼 한 30kg까지 떨어져 본 적 있죠? 38. 오. 현재 몸무게. 38? 네, 38. 데뷔 때부터 쭉 거의 이제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. 38을 유지하고 있다고요? 근데 좀 찌고 싶은데 안 쪄요, 지금. 그래서 컴백 때 너무 라이브가 안 되니까 제가 2kg만 찌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20kg까지도 떨어져 본 적 있어요? 20kg. 아니, 그거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20kg면 산들한테 누워서 방송해야 돼, 이러고. 네, 모르겠어요. 그만. 이래야 돼. 아니, 한 29kg나 뭐 28kg. 아니, 그거까지는 안 가봤고. 20kg면 엑스레이 사진이랑 거의 비슷해요. 아, 그러면 체력은 실제 본인의 식욕은 좀 왕성한 편이에요? 아니,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식욕이 많아졌어요. 사람이 못 먹게 하니까 약간 더 먹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. 참으니까. 부하골은 그런 거 있었나? 저희는 없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다이어트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. 아예 없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같이 일하던 어떤 스태프분께서 그때 제가 치마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탁 다리를 보고 그 다리로 방송 안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왜? 다리가 왜? 그러니까 제가 데뷔 때 좀 통통했어요. 지금보다. 통통하니까. 지금보다는 통통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그게 수치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. 누가 남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? 남자가. 그거를 겪고 나서 거의 몇 개월 동안 양배추 스프만 끓여 먹었어요. 양배추 스프. 계속 그것만 먹으면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한 거예요. 대단하다 너. 그거 엄청 네. 빠졌겠네요. 네.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인이었어요. 아까 오른쪽 사진. 네. 대박이다. 어릴 때는 원래 걸그룹들을 못 먹게 하면 더 먹어서 한이 맺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좀 우리가 좀 먹어봐도 될까요? 어, 그럼요. 그렇지. 채령 씨, 이것만 먹기 좀 그러니까 생맥주 두 잔만. 우리 골뱅이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? 골뱅이. 골뱅이, 예, 골뱅이. 문어숙회. 그러면 채령 씨는 술을 하십니까? 네. 뭐 술 어떤 술 좋아해요? 저는 와인 좋아하고 와인. 위스키. 위스키. 아, 이게 젊은 세대 다르다. 위스키 몇 잔 정도 먹어요? 온더라고요? 그래도 4잔. 이렇게 말할 정도면 14잔 되는 거 아니에요. 맞아. 근데 그 위스키는 어떤 타이밍에 먹어요? 자기 전에. 자기 전에? 한잔하고. 되게 아, 요즘 아이돌들 멋지다. 그렇게. 나는 위스키 같은 건 아예 금지인 줄 알았거든? 멋있는데요? 멋있다. 자기 전에 한 잔. 멋있네, 아티스트 같잖아. 그러면은 음악 틀어놓고? 그쵸, LP 딱 틀어놓고. LP 딱 틀어놓고 맞아, 맞아. 딱 갖고 잔 약간 얼음에다? 네, 돌리면서 온더락으로 딱 온더락으로 온더락으로 탁 돌리면서 쫙 먹으면서 좋다. 좋다. 내가 이게 조금이라도 행복이구나. 지금까지 뭐 열심히 오늘 일했어. 오늘도 들어가면 몰탄 잔에 오늘은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왜요?
오늘 너무 이상한 아저씨 만나갖고 이상한 아저씨 만나가지고 이상한 얘기 듣고 그지? 오늘 마시면서 아, 내가 거기를 왜 나갔지?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어. 솔직히 말하면 진짜 탑 원이야 원이야 원이. 어떤 의미에서? 기가 너무 많이 빨렸어요. 어떤 기가 빨려?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아요 시가 술질문하고 이따 갈 때 기 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그럼 촬영실은 아몬드 가져가. 이따가 트란지 하고. 아 그리고 내 보기에는 방송 나가고 위스키 선물 엄청 들어올 것 같아 팬들한테. 맞아.